월드스타 BTS,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 그리고 최태원 회장까지. 이 키워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부산 엑스포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뭔지, 왜 이렇게 자주 보이는지, 거기다 우리 그룹을 포함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왜 유출을 지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Y에서는 부산 엑스포의 궁금증을 싹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BI라고 들어보셨나요? 뷰로 인터내셔널 데스 엑스퍼치션스의 약자이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국제박람회 기구라고 하죠. 이곳은 국제박람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흔히들 엑스포라고도 하는데, 엑스포는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결정하는 것처럼 170개국의 회원국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서 개최 도시를 결정하고, 또 여기에 참가하는 각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관의 과학, 기술, 문화적 성과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미래상을 담아 소개하는 무대죠. 대개 엑스포라고 하면 지난 2012년에 열린 여수 엑스포는 당연히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인 추억의 꿈돌이로 기억에 남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유치하려고 하는 2030 부산 엑스포는 이전에 열렸던 엑스포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엑스포는 대회 주제, 개최 주기, 기간 등에 따라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수와 대전에서 개최된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이고요. 현재 부산에서 유치 중인 엑스포는 바로 등록 엑스포라고 합니다. 이 등록 엑스포가 규모가 더 큰 행사이며 위상도 높은데요. 자, 보시면 등록 엑스포는 0과 5로 끝나는 연도에, 인정 엑스포는 그 중간에 열립니다. 또 인정 엑스포는 3개월간 특정 주제로 개최가 된다면 등록 엑스포는 광범위한 주제로 6개월간 열리죠.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개최하는 나라에서 참가국 전시관의 경비를 내줘야 하는데 반해 등록 엑스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해주고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전시관을 짓는 건데요. 만약 유치에 성공한다면 무려 세계 12번째로 개최하는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또 주목할 건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이렇게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월드컵은 1개월, 올림픽은 16일 정도 열리는 데 비해서 엑스포는 개최 기간이 6개월로 길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큰 건 당연한데요. 평균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의 관람객과 경제적 효과는 관람객 수 300만 명, 평균 12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 일자리 5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엑스포의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10 상하이 엑스포는 110조 원, 2015년 밀라노 엑스포는 63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하는지 고개가 조금 끄덕여지시죠? 왜 부산이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부산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상징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부산항은 한국 근대화의 무역 중심지로 한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중요한 곳이죠. 무엇보다 부산은 입지 면에서도 뛰어난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배경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요. 부산은 아시안게임과 APEC 등 그동안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컨벤션 시설은 물론 호텔 등 다양한 인프라가 발전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죠. 우리와 함께 유치 경쟁할 국가는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유치 후보 도시들은 국제박람회 기구의 상반기, 하반기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한 PT를 발표하고요.
개별적으로 170개국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섭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2023년 11월 하반기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개최지를 선정한다고 해요. 사실 국제박람회기구의 170개국을 내년 하반기까지 교섭하기에는 빠듯할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역량을 한 대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민관합동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위원장을 맡은 분이 바로 최태현 회장이죠. 어떻게 유치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총동원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만나 엑스포를 홍보하는 교섭활동을 하는 거예요. SK스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은 지난 7월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가 열린 피지를 방문해 수란겔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시아우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그리고 투발루, 사모아,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 지지를 당부했고요. SK 주식회사 장동현 부회장은 크로아티아와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잇따라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을 연담하고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모델 등을 제안하며 부산 엑스포 개최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은 폴란드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SK텔레콤 박정우 부회장은 수란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을 면담하고 팔라우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루룩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엑스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전문가를 통해 바로 들어볼까요? 지난 6월 우리 그룹은 수펙스 추구협의회 산하의 월드엑스포 TF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협의회 의장께서 전체 팀장을 맡으시고 그룹 부회장들께서 지역별 그리고 기능별로 담당을 맡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엑스포 TF에서는 정부, 대한상의, 그리고 다른 국내 기업들과 함께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재반 현황을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다양한 협업 방식을 모색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SK그룹은 그린 에너지, ICT,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첨단 소재, 그리고 임업에 이르는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관심을 갖는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각국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 혁신이나 여러 가지 ESG 활동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솔루션 제공에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올림픽도 그랬고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때도 그랬고 여수 박람회, 대전 박람회에서도 온 국민의 열기가 모여져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엑스포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성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산 엑스포의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국가적 행사이자 우리 그룹이 유치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앞으로 8년 뒤 엑스포의 주역이 우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Y였습니다.